안녕하세요, 신쿡입니다. 오늘은 초간장 스피드 자취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스피드 자취 야미 요리 10분 안에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촬영만 아니라면은 10분 한 7, 8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, 여러분들이 했을 때는 한 15분이면은 그래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겁니다. 바로 스팸마요예요. 스팸마요하고 참치마요 두 가지를 만들 건데, 안에 들어가는 거 다 똑같은데 이제 주재료가 스팸이냐 참치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저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참치나 햄, 계란, 후추, 설탕, 간장, 밥, 물, 양파, 마요네즈. 양파는 채를 썰어주세요. 1인분에 작은 거 반 개 정도? 그게 적당한 것 같아요. 스팸이 비싸가지고 제가 다른 통조림햄을 샀거든요. 하나 하기는 너무 많고 반절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. 정사각형으로 네모네모하게 하면 이쁘더라고요. 만들어볼게요. 프라이팬에 물, 간장, 설탕, 후추. 이게 소스 끝이에요. 센 불에서 하셔도 되고 탈 것 같으면 중불에서 해도 되는데, 이게 조금 이제 윤기가 나면서 걸쭉해져요. 이렇게 바닥을 그었을 때 바닥이 조금 보이는 정도, 살짝 보였다가 없어지잖아요 바닥이. 이 정도 되면은 불 꺼주셔도 돼요. 기름 살짝 두른 후라이팬에 햄도 볶아주세요. 저는 참치는 따로 안 볶을 건데, 참치 비린 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캔참치 그냥 사용하지 말고 한번 이렇게 볶으면 비린내가 없어져요. 햄이 노릇노릇 이렇게 구워주고요. 채썬 양파, 소스에 간이 돼 있으니까 소금은 안 넣고 후추 간만 살짝 할게요. 완전히 다 안 익혀도 되고 그냥 양파가 살짝 투명해졌다 하면은 그냥 불 꺼주셔도 돼요. 매운맛만 없애고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르고, 이제 계란, 후라이 할 게 아니라서 그냥 마구 섞어주시면 돼요. 스크램블, 이렇게 뭉글뭉글 뭉치면 불을 꺼주세요. 불 끄고 섞으면은 더 부드러워져요. 후금후추 간은 따로 안 할게요. 계란도 끝! 비닐봉지 속에다가 쏙 반절만 넣어주세요. 이렇게 입구를 이제 잘 막아줄 거예요, 고무줄로. 끝에다가 구멍을 하나만 뽁 뚫어주면은 짤주머니 안 써도 되고 딱 이렇게.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 양파, 그 다음에 한쪽에 계란, 한쪽에는 이제 햄, 스팸 대신이죠. 또 한쪽에는 참치, 마요네즈를 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뿌려주고, 소스는 기호에 맞게, 저는 한 두 수저 정도 넣어서 먹거든요. 참치를 안 볶고 저처럼 그냥 하면은 살짝 비릴 수 있어서 저는 후추, 위에 뭐 고명 같은 거 있으면 올려주고, 이렇게 해서 완성됐습니다. 와우, 이제 두부는 야무지게 비벼야죠. 야, 맛있겠다. 참치마요부터 먹어보겠습니다. 스팸이 없는 스팸마요. 여러분들 돈 많으시면 스팸 사드세요. 햄마요가 더 맛있는 것 같은데? 소스가 달짝지근해서 좋아요. 아, 이 그릇 너무 좋은데?
알리엄. 어려운 재료도 없고 어려운 방법도 없고 그냥 휘리릭 해가지고 그냥 비벼갖고 딱 먹으면 되니까 자취하는 사람한테도 이건 간편하고 아니면 혼자 집에서 밥 먹는 사람들 이제 혼자 뭐 부모님 안 계실 때 뭐 해먹지 하다가 그냥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저는 두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햄이든 참치든 뭐 치킨이든 뭐 여러 가지 넣으시면은 맛있게 한 끼 식사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양념 소스는 비율만 잘 맞추면은 양을 뭐 엄청 많이 해도 비율만 잘 맞다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.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. 이렇게 쉽고 간단한 재료로 재밌게 만든 요리 밑에 댓글에 달아주세요.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주에 봐요. 안녕!